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 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백성문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저렇게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젯밤에 어떻게 보냈을까? 뭐, 상당히 좀 궁금한데,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뭐 아침이 다 지나서도 잠을 못 이루고 좀 늦게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들려나온 상황인데요.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자기 혼자 무언가를 다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구치소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수감자와 동일하게 아침 6시 반에 이 기상을 해서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박전 대통령이 원래 살던 방식으로는 이제 살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자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제 신체 검사 과정이나 머그샷, 그 아까 말한 수용자 그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많이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탄핵이 될 때도 예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구속이 될 것도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박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 다음부터는 전략을 분명히 좀 수정을 해야 앞으로 재판 과정에, 이거 어차피 기소는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 네. 재판 과정이 조금 지금까지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 그리고 서울 구치소까지 불과 3주 남짓밖에 걸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급진적화를 한 상태인데, 특히 어제 하루는 아주 길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구속 결정되면서 서울 구치소로 이제 이감이 됐죠. 입감이 된 상태인데, 간 과정에서도 좀 많이 사전에도 아셨던가, 삼성동을 나설 때부터 뭐 그때 커리어 가방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뜻밖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박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때도 기각될 거라고 아까 말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에도 굉장히 놀랐다라는 전언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아마 이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그렇고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사실 과정에서 박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좀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차를, 경호 인력이 있는 차를 타려고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렸다가 여자수석 안에 제지하고 K7 검찰 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네. 검찰청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됐던 거였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치소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굉장히 바뀝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장하고 면담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면담 과정에서는 뭐 성실하게 일단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뭐이 안에서 잘 지내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입장에서는 검찰청사로 부를지 아니면 들어갈지도 아직 지금 결정을 안한 상황인데, 네. 그 정도 박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시간은 검찰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초가 좀 지나야 뭐 검찰청사로 부르건 아니면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건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지금 방은 일반 그 독방보다는 좀 넓은 데를 쓰고 있는데요. 박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사용할 방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게 너무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박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다른 수용자랑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홍거실을 개조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쉽게 있거든요. 말해서 샤워도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반 수용자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한 서너 명이 계속 이제 저 방 주변을 이제 감시를 하고 CCTV를 띄워냅니다. 원래 CCTV가 다 달려 있는데 CCTV를 띄워내고 저 안에 생활을 해야 되는. 물론 근데 저걸 특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나 실제 경호 인력이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3평 남짓한 방이 임시로 지금 수감 중인 거고 저 개조한 방이 또 완공이 되면 또 네. 이감을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속 수감되면은 그때 처음으로 많이 정신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는데 뭐 정청래 전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신부터 시작해서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을 탈의해야 됩니다. 어떤 지병이 있는지 그걸 숨겨 들어온 건 없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본인이 참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수위를 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가슴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접견. 아, 그러면 면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23번 출정. 그러면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는구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자 대화에 대한 상대도 없고 네. 고립무원에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도 뭐 수위 있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입소하자 말자 이제 수위를 입고 이제 수감 번호를 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부터 수감 번호 뭐 지금 503번으로 불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접견이나 혹은 이제 재판정에 이제 출두하게 될 때 몇 번 접견 뭐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그걸 가장 걱정을 해요. 또 이제 그게 익숙해질까 번호를 부르는데 거기에 또 네 하고 전직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앵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보통 아무리 뭐 그 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또 일반인들도 처음에 한 3, 4일이 가장 고비라고 합니다. 이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할 때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소환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그 전에 자기 굉장히 방어막을 해서 이 스스로 진술을 안 했던 것도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 소환 조사에서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뭐 어찌됐든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지금부터 첫날도 그렇지만 3, 4일 동안은 정신적으로 아마 회복하기가 힘드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다른 수감자 뭐 앞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물어봤다, 뭐 강박증 같은 증상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거제 수감을 했었던 그리고 전직 교도관이나 수감을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한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뭔가 이제 좀 자유롭게 생활하던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 수감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도소 부스를 제외하면 다 막 40년인가 45년이 노금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구,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막 그 냄새도 나고 막 기억나는 게 아니니까. 장안에 무조건 창문이라고 있다. 해방문이 상당히 귀한 거예요. 호수가 부족하니까. 모터기 투에서 주는 물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려서 그걸 식수가 합니다. 일단은 그 샤워도 뭐 일주일에 두 번밖에 할 수가 없고 식수도 좀 제한이 돼서 뭐 2리터 정도는 주니까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박 전 대통령이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정말 멘탈이 강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제가 만나봤던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왜냐하면 사실은 궁정동 아버지가 시해된 이후에 나와서 18년 가까이 유폐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도 네. 굉장히 강한 그런 정신적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나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견딜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그동안 10대 소녀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모든 이 삶의 부분들을 뭐 최순실 씨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 관리해주는 데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자유가 없는 단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다 똑같은 형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텐데요.
그러나 그 강한 멘탈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정말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물도 그렇고요. 그러나 싶어도 하루에 다 제한된 분량이라든가 만나고 싶어도 일반 접견 가족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루에 일반 접견은 하루에 10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친척이 온다 뭐 이렇게 되면 뭐 1분을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교도소 내에 다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변호인만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네. 6시까지 만날 이 무제한으로 접견되는데요. 나머지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과거에 말 한마디면 모든 분들이 다 챙겨주던 대통령의 시절에서 하루아침에 수용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심정은 답답할 텐데요. 그러나 지금 모든 상황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감 네, 생활의 그 어려움은요. 밖에 그러니까 구치소 밖에 있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부러 밖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는 게 편하겠다 해서 일부러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안에서의 그 생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심신이 동시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적 충격이지만 그 조금 지나면 이제 육체적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네. 심신이 같이 괴로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고통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몇 배 이상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전용 방인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 독방보다 한 4배 정도 큰 전용 방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별도의 접견실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 특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특혜가 뭐 백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고려한 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방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원래 일반 독방이 한 1.9평 정도 되는데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전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3.5평 정도 되는 독방을 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수용자보다는 다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과 달리 여성 수용자잖아요. 여성 수용자 서울구치소 안에 접견실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실 4개 있는데 지금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사람이 저 안에 지금 몇 명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윤선 전 장관 있죠. 최순실 씨 있죠. 그리고 박채윤 씨 있습니다. 거기다 최경희 전 총장도 저 안에 있어요. 네. 그 사람들만 4명이 써도 그 지금 변호인 접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절대로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 최순실,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별도의 접견실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최순실, 원래 공범은 분리수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 제외하고 최순실과는 좀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최초의 남부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과 뭐 지금 샤워시설까지 안에 있고 네. 접견실까지 별도에 두는 것 물론 일반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기 뭐 전직 대통령으로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특혜를 누려도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사실상의 경우의 필요나 뭐 이건 예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네. 여러 가지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좀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례가 세 번째가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화가 좀 유명한데요. 일단 12.12 사건, 5.18 사건으로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계란후라이에 관련해서 서로 질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자네 구치소에서는 계란후라이를 주냐 이렇게 물으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안 준다. 그래서 우리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서로 다른 구치소에 이제 입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소한 질문 같은 걸 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근데 사소한 예.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저건 진지한 질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군대에서 그 건빵 하나 갖고도 서로 싸움하고 그거 서로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떤 통제된 공간에서 타율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를 언제 어디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저 두 분 다 이제 뭐 육사 동기고 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군생활도 같이 한 경험도 있고 또 감옥생활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왔을 텐데 저 최고 권력자들은 진짜 계란후라이 하나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제 안부 인사도 있겠지만 먹고 싶었을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근데
우리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안양 구치소였고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서울 구치소 서로 다른 구치소니까 그게 이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 뭐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한 단면이죠. 저 때가 이제 1996년 아니겠습니까? 95년 11월 12월에 각각 이제 기소가 돼서 네. 수감이 된 상황인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썼죠.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사실 1년이 지나서 이제 수감된 지 1년 후에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뭐 정신적으로 뭐 고통스러운 상황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수영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실은 권위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민주화로 유행되는 시기고 지금은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소중하고 또 마찬가지로 수영생활에서도 너무 예를 들어 자칫하면 이것이 결국은 특혜 아니냐 이런 시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로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라든가 또는 만일의 경우 정말 어떤 이 신체상의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민과 똑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네. 박 대통령이 죄가 무죄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행한 일이고요. 만일의 경우 유죄가 된다면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야 된다는 지금은 정말 21세기 민주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는 법무부가 정말로 신중하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 첫 수감에서 첫날 밤을 서울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인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도 사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아침 식단이 식빵이었다 이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공교롭게 4월 토요일 아침 식사는 식빵과 케첩 치즈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식단이 요일별로 똑같이 네.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이 식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점심하고 저녁이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은 어제하고 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뭐 구치소 가면 콩밥 먹는다 맨날 그랬는데 요즘 콩밥 아니고 다 쌀밥입니다. 밥이 나와도. 네.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원래 전용 요리사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먹는 것도 좀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곳에서는 그 부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저 1,440원짜리 식사가 아니라 다른 사식을 넣을 수는 없어요. 저 식사 외에 간식으로 하루 영치금 중에 2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마 지금은 그런 부분을 사용하거나 뭐 할 정신은 없으실 것 같고 반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건 사지 반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식의 범주에서 좀 포함해서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그게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는 동일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저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저 안에서 견디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제 반찬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제 반찬이 집밥, 그 뭐 백종원 씨가 하는 무슨 집밥 이런 게 아니라 군의 매점이 있어요. 군의 매점에서 파는 것만 그렇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뭐 사제 반찬이면서 시장에서 파는 그런 반찬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맛에 그렇게 맞을 수는 없죠. 네. 네,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서울 구치소 생활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과 기소가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